사용 중에 재부팅되는 거는 부품별로 다 나타나요. 아.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 CPU 불량도 있었고 메모리 불량도 있었고 아. 보드 불량도 있었고 그래픽카드도 있었고 파워도 있었어요. 다 있어요. 다 재부팅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뭐라고 딱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가 없고 저희가 이렇게 돌리고 테스트를 해도 못 찾는 애들이 있는데 일단 윈도우는 860 에버에 250기가 거기에 까셨다는 얘기고 SSD는 괜찮아 보이는데 온도 모르겠는데 복사해 놓은 것 같은데 괜찮아졌네. 온도도 확인해 보셨어요? 아, 그런 건 할 줄 몰라가지고. 아 그런 건 모르세요? 네. 일단 그냥 SSD만 교체해 보고 메모리만 바꿔보고 네, CPU도 한번 그리스 한번 다시 발라보고 네. 네. 근데 온도가 CPU 온도가 그냥 손으로 댔을 때 좀 뜨거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손으로 대 이게 왜냐면 제 PC가 한 대도 옆에 더 있는데 네. 지금 그걸로 한 피가 있거든요. 할 줄 몰라가지고 프로그램은 네. 네. 일단은 볼게요. CPU가 11700K는 아니에요. F고 11700이고 온도 현재 IDC 55도 그리고 부하를 주면 네, CPU 온도 문제는 아니에요. CPU 온도는 지금 시네벤치라고 부하 주고 있는데 예. 최대 64도거든요. 아. 그러니까 CPU 문제로 그런 건 아니고 얘가 지금 어쌔신이죠. 쿨러가 잘 모르세요? 네, 그런 건 잘 몰라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거 딥쿨 어쌔신 같은데 어쌔신 3 지금 64도 네, 온도 문제는 아니에요. 온도는 잘 잡아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바이오스에서 뭐 설정하신 거 있으세요? 시모스 델키 눌러서 들어가가지고 수은전지 한번 갈아 껴보고 새걸로. 아 배터리 바꿔놨어요? 네. 그리고 바이오 업데이트 한번 해보고. 아 바이오스 업데이트 했어요? 네. 그건 어떻게 하셨네요? 어떻게 찾아가지고 네. 네. 인터넷 유튜브 찾아봐가지고 메인도 아, 쳐가지고. 알겠습니다. 언더 때문에 그런 건 아니네요. 어제까지도 꺼지던가요? 이틀 전까지 한번 해보고 해봤어요? 네. 멈추면서 재부팅되더라고. 근데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리를 지금 3번에 꽂았는데 네. 얘를 듀얼 구성으로 해서 꽂으면 윈도우 진입이 안 된다. 네, 일단 맞아요. 그거부터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해결되면 증상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두 개 끼면 안 되더라고 이상하게. 하나는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 돼야죠. 네. 잠깐만요. 컴퓨터 찾으러 오셨죠? 네. 아, 네네. XMP는 켜놨어요. 네. 3200인가? 그랬던 걸 기억하거든요. 맞아요. 네네. 온도도 괜찮았고요. 요것도 갖고 바이오스 따로 업데이트 안 했대요.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제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바이오스 업데이트 했어요. 그리고 아 바이오스 업데이트만 한 게 아니라 네. 전력 제한도 좀 줬어요. 전력 제한이요? 기존에는 13600K인데 206W 정도 먹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온도가 95도 이상 올라갔어요. 아. 원래 13600K가 생각보다 온도가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아, 올라가요. 네, 높아요. 그래서 일단 뭐 순행도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가성비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206W 정도 먹던 걸 제가 190W로 전력 제한을 조금 내려서 95도 올라가는 건 87도 정도로 해놨거든요. 성능에는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네, 그냥 이 상태로 쓰시거나 아, 나 싫어, 나 더 내려야 되겠어 그러면 전력을 한 180W 정도까지 내리셔도 돼요. 그럼 온도는 조금 더 떨어질 거고요. 네. 그냥 이 상태로 쓰세요. 네. 네. 일단 맡겨주시는데 일단은 파이널 판타지 한번 돌려볼까요? 일단 CPU 온도 문제는 아니다. GPU도 그래픽카드가 아까 2070이요? 아 3060? 네. 3060에 38.9도. 아 그 에즈락이구나. 네. 에즈락 B560M이었나? B560M 프로 4? 그죠? 네. 프로 4 되겠네요. 이거 일단 한 바퀴만 돌려보고요. 그리고 메모리 한 번만 꽂아보고 그리고 마무리할까요? 네. 그리고 맡겨주시죠. 메모리는 어차피 뭐 똑같은 거긴 하니까 그래도 라벨이 붙어 있네요 이쪽에. 그러면 요거 꽂혀 있었나 보다. 이거 사신 거고 따로. 아 그런 거 보네. 이게 똑같아가지고 네. 바꿔 껴가지고 그러니까 네. 저 안에도 보니까 라벨이 붙어 있거든요. 이것도 라벨이 붙어 있고 그러니까 요렇게가 한 세트로 동시에 사신 거 같고 얘를 별도로 사신 거 같고. 그럼 메모리 꽂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네. 순서를 1, 2, 3, 4인데 3에 꽂혀 있잖아요. 그러면 3, 4에도 해보고요. 예, 1, 2도 해봤어요. 1, 2도 해보고 끝에 4, 1도 해보고 2, 4. 네, 2, 4도 해보고. 아, 2, 4도 해봤어요? 네, 무조건 두 개 게임 재부팅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빼서 다 시키면은 윈도우가 들어가져요. 어. 네. 그것까지만 한번 확인해보자. 네. 혹시 배그 하세요? 배그는 잘 안 해요. 이 하면 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 아이템 스폰 매니저? 몇 게임으로 하냐? 아니, 정리하시려고. 아니, 요 화면은, 이 화면만 창만 내리 끄다, 끄다. 아, 이거 A1로 끄거든요. 고객분이 하시는 게임은 어떤 거예요? 저는 이제 PC,
그러니까 어떻게 뭘로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이게 어디 있죠? 아 여기 있다. 이거 실행을 해요? 이 프로그램이 두 개가 켜지는데 눌러볼까요? 네. 로그인 해야 되네. 자동 로그인은 안 돼요? 자동 로그인 돼 있어요. 아 돼요? 네. 그래야 제가 돌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이 게임 시작 이렇게 한단 말이죠. 원래 풀 화면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청모드로 편하게 아 일부러 이렇게 해놓으신 네. 거예요? 네. 이거를 두 개 킬 수 있거든요. 아, 저는 네. 두 개 킵니다 하느라고 청모드로 그냥 이거를 두 개 키고 청모드로 해가지고 네. 이제 돌리고 있으면 좀 한 길게는 몇 분에서 한 시간 내로 얘가 멈추면서 되더라고요. 게임 시작. 이렇게 두 개를 띄워놓으면 네. 컴퓨터가 재부팅이 돼버린다. 이게 딱 하면 딱 멈춰요. 아 네. 멈춰요? 네. 이거 멈추는 기간을 랜덤이어가지고 이렇게 멈추고 재부팅돼요, 지가. 아, 멈췄다가? 지가 딱 멈추고 재부팅돼요. 네. 일단 CPU 온도 문제는 아니고, GPU 온도도 아니고. 일단 한 10분만 이렇게 냅둬볼까요? 아, 예. 네. 그리고 저한테 맡겨주시죠. 아, 예. 네. 네, 어차피. 아까 메모리 듀얼 인식 안 되는 것도 봐야 되니까. 아, 네. 한 10분만 있다가 이어서 볼게. CPU 부하를 많이 주는 게임은 아닌가 봐요. 그런 거 같긴 해요. 네. 그러다 제가 또 접속하고 막 게임하고 막 그래요? 원래 핸드폰으로 거의 하는 건데 네. 이제 게임 바탕화면 이제 없앨 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절전 모드처럼. 네. 네. 냅두면 제가 알아서 다시 또 그냥 돌아가요? 마우스로 그냥 드래그 하면 다시 게임 화면 돼 있어요. 네. 아니 마우스 오토는 제가 알아서 해야죠. 이렇게 그냥 드래그로 그냥 당겨주시면. 네. 이렇게요? 네. 진정한 오토가 아닌데. 이거 설정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예 끄기 뭐 5분 후에 아, 10분 후에 이런 식으로. 아 그래요? 네. 근데 안 꺼지네요. 지금 한 8분 된 것 같은데. 네, 이게 꺼지는 게 희한하게 집에 있을 때 빨리 꺼질 때도 있고. 오래 갈 땐 얼마나 오래 가요? 무조건 평균적으로 한 시간 내로. 한 시간이야? 네, 한 시간 내로는 멈추는 것 같아요. 한 시간? 그럼 꺼야지. 안 돼요. 네. 그러면. 이거는 종료는 어떻게 하죠? 여기 누르면 그냥 X 누르면 돼요. 그냥 네. 종료하면 돼요? 네. 그러면 안 되고. 아까 10분 내로 꺼진다고 해서 한번 켜본 건데. 꺼진 시간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게 간헐적인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네. 제일 힘든 거고요. 메모리 한번 꽂아보죠. 네. 일단 2번에 한번 꽂고 4번에 꽂았어요. 한번 켜보죠. 보통 이상적인 게 2번, 4번에 꽂는 거거든요. 아, 안 넘어가네요? 하나 끼고 이렇게 증상이 두 개 꽂으면? 아, 네, 두 개 네. 꽂으면 네. 또 하나 빼면 들어가지고 넘어갔다. 메모리 팅구루 16기가 3200짜리 일단 인식은 됐네요. 여기서 이제 윈도우를 올려보죠. 안 되나?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꼭 멈춘 거 같다. 그러네. 희한하네. 네. 하나 더 끼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기에는 인식은 되는 걸로 나오는데. 네. 그러네요. 네. 삼성 걸로 한번 꽂아볼게요. 반응도 빠르네. 삼성 꽂으니까. 네. 아까 변경하고 나서 한참 있다 들었잖아요. 네, 지금은 네. 삼성 거 두 개 꽂았는데 반응이 빠르. 물론 3200은 아니에요. 네. 2400짜리고요. 8기가 두 개 들어갔고, 여기서 이제 부팅해볼게요. 되네요. 네, 삼성 메모리 꽂으니까 되네요. 아, 삼성 메모리로 바꿔야 되나? 메모리 특성을 타는 걸 수도 있다. 네. 일단은 요 팅그루 메모리 다시 꽂아서 메모리 테스트 좀 해볼게요. 네. 메모리 테스트 좀 해보고 그리고 나서 네. 만약에 각각 정상인 것 같고 특성 탄다. 그러면 메모리 삼성으로 바꿔주는 수밖에 없죠. 해보고 안 되면. 아 이게 특성 타는 게 그런 게 따로 특성도 탈 수도 있어요. 아. DDR3, DDR4 보드에서 예전에는 이제 삼성이 호환을 제일 덜 탔고요. 아. 외산 메모리들이 특성 타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아. 인식이 됐다 안 됐다 뭐 이런 애들도 있었고. 일단 메모리 테스트를 해볼게요. 메모리 트러블로 작동이 안 되는 건 맞고 다행히 삼성 메모리 꽂아서는 되는 것 같다. DDR4까지는 네. 삼성 메모리가 제일 나아요. 아. DDR5는 조금 요즘 문제가 있어서 삼성 거를 기피하지만 저도 이거 조립된 걸 산 건데 애초에 이 메모리 돼 있어가지고 아 그랬어요? 네, 제가 조립한 게 아니어가지고 난 지금 속으로 난 고객분이 조립을 하셨나? 깔끔하게 잘하셨네 나 이러고 있었거든요. 할 줄 몰라가지고 그래도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하고 그 정도면 잘하셨군요. 찾아봐가지고 그런 재부팅 한번 해보라 그래가지고 괜히 바이오스 업데이트 잘못하다가 네, 뭐 그런 게 보드가 먹통될 수도 있는데 고장 날 생각으로 아예 그냥 아, 에이씨 안 되면 말아 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며칠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얘들 메모리 꽂이가 다운도 되네. 지금 다운된 거예요. 다운돼요. 멈춰요. 또 나갔어요. 그죠? 네, 지금 네. 나갔죠. 아예 검사를 못하네. 아예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나가버리네. 아,
그래서 게임한테 저렇게 멈춘 건가? 그럴 수 있죠. 네. 보통 우리가 윈도우 상에서도 멈춘다 그러면 증상 잡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네. 도스 모드에서도 멈춘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네. 이 테스트 도스 모드에서도 멈추면 아 진짜 상태가 안 좋구나. 아... 얘는 16기가짜리 DDR4 3200이에요. 아, 네. 그럼 얘랑 동일한 거란 말이죠. 얘는 진입을 하잖아요. 아... 일단 진입을 해야 뭐 테스트를 하죠. 이런 식으로 메모리 테스트를 하는 건데 아... 예, 진입을 안 하니까 확인할 수가 없죠. 메모리 카드 줄 알고 하나 더 샀었는데. 그러게요. 네. 이거 얘 빼고 이렇게도 꽂아보고 이렇게도 꽂아보고 다 섞어서 해봤죠. 이거 섞었는데 그게 새 건지 어떤 건지 네. 섞어서 해보긴 해봤죠. 네. 새 거랑 기존 거 하나씩 깨보고. 네. 네. 일단은 메모리 문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수에서도 인식 안 되고 아까처럼 순간적으로 탁 멈췄다가 리부팅되고 이런 거 봐서는 당연히 윈도우에서도 그렇게 나타날 거다. 일단 좀 더 어차피 모셨으니까 맡기시고요. 좀 더 테스트 해보고 나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이렇게 찾으시는 걸로. 일단 메모리 문제일 것 같다. 그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메모리만 바꿔서 가시겠어요? 어떤 게 나시겠어요? 안 챙길 것 같겠네. 그냥 가서 아까 메모리 바꿔서. 그러실래요? 네. 그럼 그렇게 하세요. 네, 그럼. 일단 증상은 확인했으니까. 네. 네. 멀리서 오셨어요? 아차산요? 아, 네, 그렇게 멀지는 않네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어차피 가져오셨으니까 예. 그래서 조금 더 테스트를 해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맡기셔야지 된다고 하는 건데 일단은 뭐 메모리 교체해가지고 증상 재현이 안 되고 잘 되니까 아이고 저 윈도우 설치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윈도우 설치를 그걸로 하신 거예요? 네 이걸로 저 보세요 요거요? 네. 이거 구매 언제 하셨어요? 좀 되셨죠? 이걸로 저희 설치 안 해요. 왜냐면 윈도우라는 게 그 시스템이 너무 신버전이고 하면 정상적으로 깔리지도 않을 뿐더러 깔린다 해도 드라이버들이 안 잡힐 수 있어요. 이게 꽤 오래된 거거든요. 저희는 항상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서 신버전으로 다운받아서 저장해서 이걸로 깔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할게요. 조립을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니 사장님이 해주셨어요. 아 이거 제가 했어요? 네 사장님이 씨. 아 그래요? 언제요? 작년 말인가? 그 윈도우는 홈에 타려고 지금 하는데 안 된 거예요? 네. 다시 깔고 싶은데 안 된 거예요? 네네. 아 지금 마스크 안 쓰니까 그랬나 보다. 그때 아마 400 처음 나올 때 처음 조립하신다고 막 하셨어요. 아 케이블 타입 묶어놓은 거 보니까 이거 제가 한 게. 네. 자 이제 이걸로 한번 말씀하신 대로 윈도우 설치 되는지 진행을 해볼게요. USB로 인식도 안 되네요? 그럼 어떻게 해서 깔아요? USB로도 부팅할 수도 있고 내가 저 깔려있는 저장 장치로도 부팅할 수도 있고 잖아요. 그거를 선택을 해서 USB로 부팅을 해야 돼요. Asus 보드 같은 경우에는 F8번이거든요. 그럼 여기 이렇게 F8번 뜨는데 윈도우즈 부트 매니저 같은 경우 얘가 지금 P41이고요. 그 다음에 USB면은 USB가 또 나와야겠죠. 네. 안 나오잖아요. 네네. 레거시 모드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제 걸로 해볼게요. 네. 제 거 USB로 뜨니까, 꽂으니까, UEFI에서 샌디스크라고 뜨잖아요. 네. 이게 제 USB. 이렇게 해서, USB로 부팅을 해. 이렇게 해줘야, USB로 이제 설치하면 쭉 이어집니다. 포맷하고 깔면 되나요? 안에 중요한 거 없어요? C드라이브에만. 얘는 10 홈이죠? 네. 11로 깔 수는 없고, 그 나중에 제가 되겠죠? 아니요, 원하시면 11로 깔면 돼요. 11로 깔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어차피 키 먹어요. 네. 10 홈이었죠? 네. 홈으로 깔면 돼요. 사장님 댁에 있는 것 중에 크라켄이 제일 좋나요? 지금은 크라켄이요. 네. 일반적으로 보통 뭐 괜찮은 거 그러면 크라켄을 많이 달죠. 크라켄 이거 그 리뉴얼 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나온 모델밖에 없어요. 네. 예전 모델은 다 풀려됐죠. 펌프 소음도 있네요. 아, 그래요? 이거 펌프 소음 같은데 쎄 하잖아요, 지금. 오, 하잖아요. 들리시죠? 제가 펌프 빼볼게요. 빼니까 조용해졌죠. 예, 이건 펌프 소음도 있는 거예요. 불량이겠네요. 이건 뭐 얘는 뭐 테스트할 필요도 없어요. 1, 2주 전부터 그러더라고요. 네, 아마 새 제품이었을 때는 온도를 잘 잡았을 거고요. 근데 이제 저 안에 이제 침전물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애기 이제 회전을 못 하니까. 좀 그래서 애기 빠졌나 이게? 이게 일체형이라서요. 빠질 수는 없어요. 빠진다면 어딘가 샌단 얘기인데 그러면 네 그렇죠. 크라켄이 낫겠죠? 아 나온 거 따지면 당연히 크라켄이 낫죠. 크라켄 해주시죠. 이거 무슨 색이에요 지금?
크라켄 360 기본은 블랙입니다. 네, 흰색으로 하시고 하시려면 바뀌시고 다음 주에 한 화요일이나 찾으셔야 돼요. 그냥 저걸로 해주시죠. 저도 이제 퇴근 시간 이제 퇴근 안 하고 해드리는 거라. 죄송해요. 온도 한번 돌려보고 교체할게요. 몇 도나 나오는지 보자. 88도, 89도. 지금 90도 나와요? 네. 보통 갤러헤드 제품으로 5800 물렸을 때 90도까지 올라가진 않아요. 저 그래서 최근에 그래가지고 이사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네. 집에 그냥 습하고 더워서 그런가? 아, 그럼 바로 크라켄으로 교체 작업 하겠습니다. 네. 한 4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제가 크라켄 캠이라는 어플을 깔 거예요. 네. 나중에도 윈도우 포맷하고 나시면 네. 크라켄 캠이라는 어플을 꼭 까셔야 돼요. 아, 왜요? 네. 이게 순행 어플이에요. 근데 얘를 까는 거하고 안 까는 거하고 온도 차이가 또 있기 때문에 아, 그래? 깔아줘야 돼요. 깔고 펌프 쪽 설정을 좀 해줘야 돼요. 지금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펌프 펌웨어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되는 거거든요. 조금 기다려야 돼요. 지금 펌웨어 업데이트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셔야 될 게 일단 설정, 톱니바퀴 설정에 가셔서 NGX캠 최소화. 네네. 다음에 이렇게 크게 뜨면 불편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최소화를 하면 밑에 이렇게 조그마한 아이콘으로 네. 바뀌거든요. 그래서 최소화 시작 켜시고 라이젠 5800이니까 일단 냉각이 가시면 뭐 이런 데 보시면 뭐 조명도 바꿀 수 있고 막 그래요. 지금은 화면이 안 나오는 이유가 펌웨어 업데이트 중이라서 그래요. 나중에 저 화면을 바꿀 수도 있어요. 뭐 CPU 온도, GPU 온도 뭐 아니면 그 냉각수액 이런 걸로 어떤 거든 이렇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심심하시면 여기 조명에 가셔가지고 좀 만져보세요. 근데 원위치 할 수 있을 정도로 만지세요. 네. 일단 펌웨어 끝나고 나면 조금 시간이 걸려요. 저 때문에 또 늦게 된 거예요? 아니 아니요. 그 전분이 또 계셔가지고 아까 통화할 때 그분하고 계속 수리를 하고 있었어서 좀 괜찮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딴 거는 설정할 거 없고요. 지금 제가 해놓을 거니까 상관없는데 5800이 온도가 워낙 원래 높다 보니까 냉각을 퍼포먼스로 놓으시고요. 이제 이건 개인마다 달라요. 설정하는 거 기사마다 다르고. 근데 저는 퍼포먼스로 놓고 성능으로 놓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RPM을 풀로 돕니다. 펌프를. 그래서 고정으로 놔요. 고정은 풀이거든요, 100%. 네. 요렇게 놓고 쓰시는 게. 그러면 2900rpm, 3000rpm까지 가요, 펌프가. 순행 펌프는 풀로 놔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보통 그냥 풀로 놓으시는 게. 근데 단점이 있어요. 풀로 놓으면 펌프다 보니까, 모터다 보니까. 그렇죠. 소리가 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객분께서 해보시는데, 나 이 정도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얘를 그냥 성능 정도로 나중에 놓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성능을 놓으니까 RPM도 떨어지죠. 2400으로. 그 대신에 저소음으로는 놓으시면 안 돼요. 조용하긴 하지만 RPM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비추. 네. 얘는 특히 5800이니까 저는 고정을 해주세요. 네, 저는 고정해 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요. 온도를 좀 볼게요. 그래도 5800X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10분 정도 플레이 하거든요. 5800에서 올리는 게 나을까요? 뭘 올려요? CPU를요? 네. 굳이 뭐 비용 들여서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네. 5800X가 온도가 높다는 단점이 있고 오히려 장점도 많아요. 처리 속도도 이 가격대에 비해서 빠르고 좋다고. 단지 온도가 좀 높다. 그거라서요. 굳이 이 CPU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80도 나오죠. 이게 최대 부하를 줬을 때니까요. 80도 초반 정도까지 나올 거예요. 괜찮아요. 이거 10분 딱 맞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 그리고 저 갤러헤드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용산 나가실 수 있으시면 한번 나갔다 오시고요. 물건 있으면 바로 바꿔줄 텐데 물건이 없으면 또 한 2주 기다려라 그래요. 혹시 모르니까 서린에 전화 한번 하셔가지고 재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재고 있다 그러면 가서 바로 바꾸시고요. 저희도 재고 있을 때는 그래도 빨리빨리 받았는데 재고 없을 때는 한 2주 정도 걸렸었거든요. 결제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저 이제 마무리 할게요.